보고픈 매일매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좋아해 보고픈 매일매일 짜잔 밥이다 물의 포장이 왔어 요새는 물의 포장도 되게 잘 나오네 포항하면 물회 물회 도시락이지 포장도 되게 깔끔하고 예쁘다. 물에 먹어봤어? 먹어볼 줄 알긴 아는데 조금. 일단 이렇게 비벼. 아. 뭐야? 여기 물에 진짜 잘한다. 맛있지? 진짜 맛있다. 많이 먹어. 너도 많이 먹어. 너 여친 사귀더니 이런 것도 알고 나무 다 컸네 응? 무슨 친? 방금 뭐라 그랬지 않아? 아, 아니야 물에 이렇게 묵으니까 더 맛있다 오늘 일정이 빡세니까 잘 먹이는 거야 여기 나무들도 네가 관리하는 거야? 수연이 너 아직까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조선시대 천재라는 정약용도 여기서 유배 생활을 했대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따라와 여기 유배문화체험촌에서 수호의 정신을 느껴봐 뭐? 수... 뭐... 수호? 그게 뭐야? 무릇 수호의 정신이 무엇이냐 수호지심이란 신하로서 충심을 다시 새기고 가장으로서의 효를 행하며 스스로를 지켜 바르게 산다는 뜻이니라 어쩐지 내가 유식하다 유식하다 했더니 이거 보고 말하는 거 내가 모를까봐? 오 이럴 땐 눈치가 빨라 야! 여기 유배 온 선비들 보니까 되게 독하더라 유배지에 갇혀있으면서 글도 쓰고 학문도 하고 할 거 다 했더라고 누가 시켜선 못하지 그 사람들도 하고 싶어서 있겠지 수연이 너도 천천히 하고 싶은 일 찾아 내가 하고 싶은 일 생각해봤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당장은 하고 싶은 일 있어 어? 잠깐 앉았다 갈래? 그래 야 한나무 너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라 무섭게 갑자기 왜 이래 나무 너 좋아하는 사람 있어? 눈치 챘어? 아 소문이 진짜였구나
또 그놈의 단톡방. 여친 있는 애가 왜 나랑 이런데 오는데? 어제 요트는 왜 태워줬고? 혹시 너 지금 질투하는 거야? 질투는 무슨. 근데 네 여친 어떤 스타일이야? 혹시 나도 아는 사람이야? 궁금해? 궁금하면 내일 호미곶 둘레길로 나와. 아, 나오던가. 이런 데를 다 알고? 어때? 여기 호미반도 둘레길에서 제일 예쁜 곳이야. 요즘 이 정도 데이트 코스는 꿰고 있어야 어딜 가서 여친 위한다는 소리 듣는다더라. 그래, 장하다. 근데 네 여친 소개해준다며. 언제 와? 아, 여친. 수연아, 너 나 어때? 좋아. 요, 오늘 상태 좀 멀끔한데? 괜찮아? 아니, 나 어때? 나 좋으냐고. 얘가 뭐래? 내가 쭉 좋아했던 사람 있잖아. 그게 너야, 준탱아. 근데 너랑 나랑 남매같이 보인다니 끔찍하지. 너한테 좋겠어? 나 동정 아니야? 나 차였다고 막 안쓰럽고 그래? 수연아, 착각하지 말자. 내가 너 좋아하긴 해도 네가 막 청순하고 연약한 스타일은 아니거든. 기대고 싶고 든든한 스타일이지. 뭐? 아, 수연, 미안, 수연아 미안해. 진짜. 내가 되게 둔해서 나 감기 걸린 것도 모르고. 그래도 너 계절 바뀔 때 안구건조증 되게 심한 건 알거든. 이만하면 네 남친 될 자격 있지 않냐? 잠시만 생각할 시간. 여기 진짜 좋다. 나무야, 나도 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너처럼 진짜 좋아하는 일 찾아볼래. 좋아하는 일 난 알 것 같은데? 응? 진짜? 내가 모르는 걸 네가 안다고? 너 빵 만드는, 커피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 넌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없구나? 좋아하니까. 커피콩 키우고 과일이랑 채소들 키울게. 오, 그걸로 네가 빵이랑 커피 만드는 건 어때? 일단 콜.
빨간색인지 몰랐지. 고백 준비하는 분들이야. 불의 정원으로 어이서. 아이고, 여 어이서 어이서. 여 한번 골라봐라. 여기는 뭐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아이고 그럼. 저기 저 커플도 여기서 사랑이 이루어졌다니까. 맞지요? 아이고 그래. 자, 여기서 빨간 거를 고르면 어 둘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기다. 자, 빨간 계란. 응. 오, 빨간 계란. 둘이 사랑이 이루어지겠네. 자,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 자, 한번 골라봐라. 빨간 계란을 고르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기다. 자, 골라봐라. 좋아해 두근두근